갑자기 생각된 게 와. 이거랑 저 가방 여는 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짜릿하다. 어?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아, 시간 가지고 먹었어. 뭐야? 아, 아니 혹시나 갑자기 이 게임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종이 어디 갔지? 내가 보세요. 어. 이것도 이 종이, 이 종이에 이 가방이 있다고 써 있지? 아, 예, 이 예, 예. 종이에. 그러면 이 종이 밑에 글 숫자가 요거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크네. 그렇지. 한번 해보자. 한번 풀어보자. 아니면 아야어여 오유로 한 글자씩 만든 거 아닐까? 기억의 아의 기억 각. 111. 기억의 아야어여. 여의 기억링을 디귿. 곁. 각 곁이신데 그럼 각. 곁. 아야어여. 예. 곁 그러네. 어, 이상해. 야, 이게 빠른 거 아니야? 이거 측하면 대박인데 이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336. 아, 너무 어려운데? 세 자리 숫자잖아, 지금 나와야 돼. 세 자리야? 어, 세 자리야. 종민아. 예? 빠져. 야, 피 오리는 빠지잖아. 어? 아니면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주사위처럼 6, 2한데 그 주사위랑 내가 봐서 이게 어? 문제가 있어. 아니요, 9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 9랑 7, 97에 53. 빠져.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야, 경제한테 넘겨. 할 수 있어. 아, 나 할 수 있어. 경제 혼자 편하게 보면 좀 빠져. 그렇게 그거 마, 어, 했다고 좀. 어?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는 게임이 한 번 다 할까? 야, 나 수익은. 그럼 중급된 거지. 수학은 자신 있어. 여기서 봐, 왜 해? 경재 형 보게 해. 형, 하나 해줘. 경재 좀 보게 해줘. 아, 아, 형이 들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 왜 거기 가서 지금 시간 들고 있어. 경재 형이 봐, 빨리 들려요. 야, 봐봐. 읽어봐, 읽어봐. 읽어봐. 야, 경재가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야, 읽지 못하는데 해석이 되니? 제발 좀 빠져요, 형들. 야, 좀 빠져라고 좀. 아, 형, 진짜. 안 되고, 아, 형, 우리는 야, 그냥. 우리 아파하자. 형도 빠져! 야, 디스에서 시크릿이래! 오케이. 경재가 소리 내서 다시 한번 읽어줘 봐봐. This is secret agent 엔젤 헌트. My partner Kim working on the mission with me is captured somewhere in this factory. 잠깐만, 이건가 보다. 잡았다. 그거네. 아, 지금 반만 왔는데 신동이 한번 들어봐, 보세요. 어, 알았어, 알았어. 1-1-1, 1-4-3, 1-4-4, 3-4-5, 이게 여기 있는 글자의 순서인데. 그렇지. 한 글자씩 하면 알파벳 하나가 나와가지고 한 글자씩 하면 앞을 잡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1-1이면 뭐 이게 T야. 아, 1-4-4가 왔다.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왔다, 단어에 왔다, 왔다, 그렇지, 그렇지. 네 번째 글자 왔다, N이고 왔다. 그러면 아, T, E, N이야. 그러면 영어로 왔다. 어, 아, N에서 숫자가 넘은 거야. 왔다, 왔다, 벌써 왔다. 어, 대박이다. 그렇지, 그렇지. 왜 너희들이 그걸 했다가. 어? 아니지. 내가 이거 힌트다. 내가 완성시켜줄게. 저, 이거 틀렸어. 아, 동현이 형. 이거 틀렸어. 맞으라고. 아, 첫 번째 아, 줄에. 아, 우종. 제발. 네 번째 N. 어? 동현이. 야, 한 번만 해볼게. 나 잘할 수 있어. 텐, 가만히 있어. 아니, 한 번만. 텐미니. 가만히 있으라고 오늘. 들어와 형. 가만히 있어. 아니 잠깐만. 아니 경제 틀렸어. 내가 한 번. 뭐. 아 경제 틀렸어. 가만히 있어. 한번 해봐 형. 3-9-1. 같이 해. G에 맞아. N, E, I, G. 4-3-1. H. 10, 8. 18. 108. 아. 108. 자. 열어보겠습니다. 아, 108. 안 된다 야.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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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거의 다 왔었는데. 어, 어 맞아요? 열어. 열어봤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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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요? 진짜 이게 어떻게? 야 바다다 바다. 10개, 10개요? 10개요? 조심해 조심해. 그걸, 그걸 어떻게 알았지? 서울이다 무슨. 반갑습니다 김강렬 영원. 어 뭐야? 몰라. 반갑습니다 김강렬 영원. 어, 뭐야? 지난해 SSA 한국 지부에서 극비로 진행했던 검은탑 프로젝트. 극비로 진행했던 검은탑 프로젝트 기억하십니까? 검은탑 프로젝트 기억하십니까? 검은탑 뭐? 반갑습니다 김광렬 영원. 지난해 SSA 한국 지부에서 극비로 진행했던 검은탑 프로젝트 기억하십니까? 검은탑 프로젝트는 안전 문제로 폐기되었지만 검은탑으로부터 얻은 일부 정보는 여전히 SSA 내에서 연구개발 중이었습니다. 검은탑.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개발자 중 한 명이 SSA를 배신하고 신소재 생화학 무기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이 개발자는 불법 조직과 동업하여 신소재 생화학무기를 하루 형태로 제작, 각국 테러 조직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출되고 있는 신소재 생화학무기의 출처를 추적한 끝에 여주 모처에 있는 한 공장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빵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뱅가보다. 이것은 내부 정보원을 통해 어렵게 입수한 빵 공장의 도면입니다. 도면. 공장 옆 건물은 불법 카지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측하기엔 도박으로 빚을 지게 하고 공장의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김광열 요원의 이번 임무는 빵 공장 내 서버실을 해킹해 유출된 커먼탑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를 되찾는 것입니다. 본소에서 파견된 헌트 요원을 투입시킬 예정이니 SSA 요원 수신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작전 루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버실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박장 내 VIP 대기실 환풍구를 통해 하는데, 환풍구가 있는 VIP 대기실에 진입하기 위해선 일반 게임장과 비밀 게임장을 거쳐야 합니다. 도박하러 가야 돼. 이 일반 게임장에서 10억가량의 게임머니를 확보하게 되면 비밀 게임장에 초대받습니다. 초기 게임 자본은 차용증을 쓰고 확보하십시오. 최대 1억 원까지 칩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일반 게임장에서 가장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임은 홀짝 주사위입니다. 확률 계산과 운이 따라줘야 하는 게임이지만 주사위를 추적할 수 있는 리모컨을 입수했습니다. 이 리모컨은 승률을 80%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리모컨입니다. 요원 가방에 있는 리모컨으로 게임을 조작하고 게임 머니를 최대한 확보해 비밀 게임장으로 진입하십시오. 오, 할만하네. 비밀 게임장의 게임은 일명 레인보우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입니다. 방금 했던 거. 그곳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딸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공장 내의 CCTV 룸에서 게임을 지켜보고 있고 게임 승률을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게임을 하러 가고 공장에선 야근이 진행됩니다. 강렬 요원이 게임을 하는 동안 헌트 요원은 야근을 지원해 공장 내 CCTV 룸을 장악하십시오. 야근. 한 명은 야근을 하러 갈 거네. CCTV 룸 장악은 가방에 있는 슈퍼 졸리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졸리지. 태양여고. 두 사람이 공조해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 VIP 대기실에 입상. 서버실로 가는 환풍구를 찾으십시오.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 환풍구를 통해서만이 공장 내 서버실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단, VIP 대기실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추가 정보 드립니다. 빚을 진 노동자들 목에는 잠금 장치가 채워지는데 목에 있는 특수 장치를 제거하려면 서버실에 가기 전 환풍구 통로 중단 회장실에서 잠금 장치 키를 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실과 더불어 공장 내 전체를 운영하는 비밀번호 알고리즘을 입수해 요원의 가방 안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봉투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번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면 가방 안에 들어있는 특수 위성 장비로 임무 완수 코드를 입력하고 당신의 왼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인식시키십시오. 임무 완수 코드는 USB 장치가 정확한 정보 파일을 다운받았을 때 요원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파일이 확인되면 5분 안에 SSA 타격대 요원들이 출동해 SSA의 정보가 유출된 공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타격대 요원들이 출동하기 전까지 몸을 잘 숨기십시오. 김동열 요원, 당신이나 헌트가 잡히거나 사망한다면 SSA는 해당 임무에 관한 모든 사실을 부인할 것입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없었던 일로 한다는 거야? 응. 타격, 첫, 모르는 타격 사람. 제거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더 보자. 한번 찍어봐. 또 봐? 한번 다 보게 이거 정확하게? 어. 자, 지금 한 사람이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줘 지금. 이거 말을 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이 지혜가 생기니까 경제가 딱 지금 들은 대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줘봐봐. 일단 우리 저번에 미래 시즌 2 첫 번째 때 미래대학교 검은탑 거기에서 있었던 단체가 SSA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까 그 우리 뿌렸던 가루 그걸 이제 테러 조직에 판매하려고 비밀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여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람 잡기 위해서 SSA에서 이제 아까 엔젤헌트라고 한 그 외국인 외국인하고 그 김강렬 요원을 투입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서 우리가 여기 이게 지도 일반 게임장에서 비밀 게임장을 통해서 비밀 대기실로 가가지고 서버실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 이 도박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 게임장에서 홀딱 쇼사기라는 건데 운과 좀 확률 게임이긴 하지만 승률을 80%까지 높일 수 있는 리모컨이 여기 있다고 그랬고 여기서 이제 10억을 마련해야지 비밀 게임장에 들어갈 수 있고 일단 제로. 그쵸 그쵸. 근데 아까 얘기 듣기로는 몇 명은 일로 가고 몇 명은 CCTV 룸으로 미리 야근 한 것처럼 글로 가야 돼. 될 거야. 야근 시간대.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럼 CCTV 방 가서 우리가 아까 그 수민지 같은 거. 예, 졸리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인을 줘야 된다. 운전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밀 게임장에 대한 올드홈으로 또 돈 따가지고 VIP 대기실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비밀 음식은 절대 먹지 말고. 그렇지. 말라 그래. 먹는 척 하면 되는 거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환풍구를 통해서 이제 서버실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여기 있는 걸 풀어야 되니까. 여기 가는 길 여기 이쪽 공간에 이제 회장실이 있대요. 거기 열쇠가 있으니까 이거 풀고서 이제 한복을 통해서 열쇠랑 그 회장실에 또 서버실 가서 여기서 이제 코드 받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번호를 누르고 지문을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김강렬 요원한테 보내는 거. 한마디로 그 전에 김강렬 요원을 찾아서 우리가 지문을 찍게 해야 돼. 맞아. 우리 지문으로는 안 되는 거. 김을 찾아야 돼. 아 그래서 그 사인을 알려줬으니까 사인을 알면 그 사람이 있는 걸 알 수 있어. 마지막 정보가 전달돼. 자 여기 봉투 여기 있고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기 아까 형 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암호를. 근데 그거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요원? 김강렬 요원한테 있나? 그러니까 이게 그 리모컨이고. 그리고 이게 봐. 이걸 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 할 때 점수 이겼다 졌다 시대 보고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네모. 예. 이거 형 이거 봐요. 이거는. 이거는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요? 어디 가서 키 같은 거 맞아 하는 거고 무전기를 일단 무전기를 보니까 무전기가 세 개 들어있어요. 근데 세 개 중에 하나는 말하는 거 두 개는 듣는 거 그다음 이거랑 이거 인이어도 두 개가 있네. 네. 형 이거 한번 껴보세요. 껴봐봐요. 인이어 이 시스템 장난 아니야.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잘 들려? 오 진짜 잘 들려. 깜짝. 어디가 듣는데요? 벌써 들리죠? 뭐가 시크하던데? 경제 쳐다보세요. 네, 좀 크게 얘기하면 되죠. 대박이다. 손가락으로 콧구멍 파세요. 됐어. 이 정도면 정확히 들리는 거야. 가발도 두 개. 그럼 이 두 명이 두 명인 거야. 그러면 카드 게임 하나는 두 명이 이거 이걸 가려야 머리카락이 뭐 귀가 안 보일 수 있으니 이렇게인가 보다. 팀은 우리 좀 나눠야 되나? 그렇지. 도박에 자신 있는 사람이 먼저 일단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둘레 같으면 좋겠는데. 둘레. 그리고 중요한 건 CCTV도 도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설명을 해주지. 그러니까, 이겼다 졌다를. 나는 그래서 CCTV 쪽에 동희 형 같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 쪽엔 종민 형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형이 좀 그래도 레인보우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 우리 중에선 대중적으로 형이 도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 어렸을 때 좀 했어. 그러니까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형이 높으니까. 수록 땡겨서. 너 진짜 마지막 부탁이다. 종국 때 만든다. 알았어요. 재미 들어가지고 그거 안 나간다 그러고 막 탈출해야 되는데 넌 안 나 탈출 안 한다 그러고 좀만 더 있다 온다고 하면 안 돼. 아니 한 명 누가 가? 아 게임 이거 가발을 써보고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플레이를 하는 거 어때? 맞아 도박을 하는 사람. 아 난 게임할 자신 없는데. 그러니까 넌 내 생각에 넌 나랑 가야 돼. 같이 시스템이 하는 거야. 야 너는 넌 졸리지 전문이야. 뭐야? 어? 넌 졸리지 전문. 나 써보자고 한번. 졸리지 먹으면은 그거 되는 거지. 네, 잠드는 거죠. 근데 내가 태양이 형 때도 졸리지. 한번 막혀가지. 사람 머릿속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형, 이게 형. 똑단발이 됐네. 되게 커 보이네, 갑자기. 무서워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형, 머리 스타일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 묘하게 어울리네. 형, 이게 안 어울리는 건지 잘 어울리는 건지를 떠나서 그냥 형 되게 크네요, 진짜. 야, 너 사람 진짜 한 대 배렸다. 아니, 이게 내가 작다는 게 아니고 형이 그 가발을 쓰니까 더. 근데 피오는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걸 펴야지. 이걸 목에 걸어. 보자, 어떤 느낌인지. 얘는 뭐 별 차이 없다. 피오는 괜찮은데? 피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리네. 맞긴 잡았어요. 야, 너 니 거네 이거. 원래 우리 같아. 그러니까, 아니, 형이 있었던 가발이랑 똑같은 가발이야? 아, 다른 거 아니야? 너 형한테, 형한테 광대뼈까지 오는데 내가 잠깐만, 웃으면 목 조여. 조심해, 너 터져. 야, 너 진짜 이쁘다. 고마워요.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앞머리 짧은 쪽이 앞머리 있는 쪽. 오, 야, 너도 좋아. 야, 너 딱이다. 야, 너 속다. 야, 네 거다, 네 거다 그냥. 좀 꼭 써요. 어, 근데 기억해. 아까 뭐라고 했죠? 얘 얼굴이 그 뭐? 똑간발. 아, 솔직한 비주얼. 아, 솔직한 비주얼. 이건 좀 솔직해. 솔직해. 어? 야, 너. 오, 처음인 머리가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잘 어울린다. 안 보이는 거 모르겠어. 우리 둘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 그 들리. 그 나가보자. 그럼 병재 같이 해. 어, 병재랑. 땡겨올게. 동민 형이랑. 어. 근데 외국 사람 자 그리고 자 챙겨야 될 것도 우리 나눠서 챙겨야 돼. 어 무전기는 내가 무전기 되고. 무전기는 잠깐 형 동현이 형 제가 중요한 거 드릴게요. 요거 챙겨주세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요거는 언제 마지막에 컴퓨터에 꽂는 건가? 네. 요거는 그러면 서버실 들어가서 USB도 내가 갖고 있어. 어, 혹시 모르니까 두 팀 둘이서 알아서 가지고 있어요. 형이 그거 챙겨주세요. 내가 USB랑 홀짝 리모컨 갖고 있고. 그러면 여기가 홀짝하고 여기가 홀덤하는 느낌으로. 요거 챙겨야 돼. 저 벽돌 안에다 넣을 거야. 넣어놔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다 정리 해놔야 돼. 그럼 이거 밖에다 까는 척 하면서. 밖에다 까는 척 하면서. 이건 여기다 줄게요. 야, 우리 실패하면 진짜 다 터진다, 여기. 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 헤어지고 우리 진짜 맞아 탈출해서 서로 만날 수도 있어. 할 수 있어. 작은 작은 에너지를 모으자. 하나. 네. 맞아. 딱 맞아. 탈출. 탈출. 오케이. 아, 저기. 다시 됐어. 70번. 딱 맞은 거. 미 딱 맞은 거. 위로 밑으로. 위로? 위로. 탁치! 이거 좀 앞에 좀 가려주세요, 있을 때. 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유, 이거. 아유, 아유. 아유, 오래하시네요. 아유, 누가 이거 담을 정리도 안 했는데.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언제 이렇게 길렀어요? 뭘 길렀어? 까맣게. 아, 길러봤어. 잘 어울리는. 아, 그래? 야. 너도 길러봐. 약간 백가형 같기도 하고. 길러봐라, 너. 물들이 많아. 그러니까 네가 딱 정신바짝 잘해야 돼. 커뮤니케이션이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잖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다 된다고 생각했다고. 그럴 때는 네가 실력판 우리 찾았어? 격 있는 게 수상해가지고. 아이고. 들어. 자. 예. 방에 있는 사람 다 나오세요. 방에 있는 사람도 예.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예. 우리 버리스타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모르겠지. 혹시 이 중에 뭐 오늘 뭐 야간 근무할 사람 있습니까? 야간 근무. 저희 돈 많이 주나요? 야간 근무? 돈 많이 주나요? 뭐 아, 일단 수당이 좀 높죠. 아유, 그 예. 아 해야지. 요네 야간. 저희도 또 급해가지고. 아 그럼 요 네 분? 어 예, 저 할래. 진짜? 예. 오 그럼 요 네 분 나오셔가지고 어? 자 우리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자 우리 이 친구 따라갑니다. 이 친구. 이 친구 따라 공장 가고. 호동이야. 자 나머지 분들은 당연히 뭐 게임장이죠. 네. 자 항상 이동할 때는 이열 종대 네. 맞춰가지고. 자 아, 나머지 분들은 게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임장. 자. 야간 근무자는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 자 이열 종대 씁니다. 이열 종대. 예. 자 이제 출발. 게임장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게임장으로. 자. 자 오늘도 한번 따보자. 자 두 명씩. 자 게임장 이동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좀 딸 수 있을려나? 자. To the rhythm.